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몇 장의 슬라이드가 사실 어쩌면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프랙티컬하게 이 메타러닝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 퓨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그 방법들을 쉽게 흡수를 하실 수 있을 거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면은 다섯 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 클래스 문제인데, 각각의 클래스별로 트레이닝 이그샘플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 딥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이 잘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뭐 아무리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쉽게 트레이닝이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 지금 마우스의 커서가 보이는 요이 테스트 데이터는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잘 보이시나요? 자, 한번 뭐 대답해 보실 분 계실까요? 이거 어느 클래스에 속하죠?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4, 클래스 5. 클래스 4. 와, 어떤 분이 정답을 주셨습니다. 네. 뭐 요, 그 다음에 요두 번째 테스트 데이터는요? 요거는 클래스 1, 2, 3, 4, 5. 또뭐 5번이라고 아주 지금 잘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굉장히 쉽죠. 사람한테는. 네. 여러분들이 이미, 메타 트레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일단 요거는 어떤 하나의 태스크, 즉 하나의 태스크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 있는 요 문제가 하나의 태스크입니다. 보통 이제 요거를 뭐 태스크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에피소드라고도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태스크나 에피소드들은 슈퍼바이즈 러닝인 경우는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퓨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로우를 봐주세요. 첫 번째 줄이 하나의 태스크, 하나의 에피소드가 됩니다. 요거는 다섯 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문제고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이 있죠. 두 번째 줄이 또 다른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섯 개의 클래스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별로 트레이닝 이그샘플들은 하나씩 그리고 두 개의 테스트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메타 트레이닝 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어떤 렐러번트한 많은 태스크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미 이제 뭐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타 러너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메타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문제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앞에 그 슬라이드에 있던 문제랑 똑같은데, 이 위에 있는 이 많은 메타 트레이닝은 뭐냐?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전에, previous experien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previous experience로부터 어떤 유용한 knowledge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추출을 하면은 실제 요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클래스별로 트레이닝 이그잼플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원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게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다시 메타 트레이닝의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서 자 내가 어떤 하나의 클래시파이어 베이스 러너를 가지고 자 요걸로 트레이닝을 해서 얼마만큼 테스트 퍼포먼스 즉 held out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만큼 generalization performance를 높이는 수 있는지 그거를 evaluate해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요 하나만 가지고는 잘 트레이닝이 안 되겠지만 트레이닝과 held out 데이터가 있으니까 즉 테스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사실 레이블까지도 다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generalization performance를 측정할 수 있고 또두 번째 문제에서 held out 데이터를 가지고 빨리 트레이닝을 해서 또 얼마만큼 성능을 낼수 있는지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하나의 그 메타 러너가 적은 샘플을 가지고 트레이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너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 다양한 렐러번트한 태스크에 대해서 계속 학습이 되면 실제 맞닥뜨린 그 문제가
어떤 트레이닝 이그잼플이 많지 않더라도 적은 트레이닝 이그잼플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빨리 잘 푸는 것들을 이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성능을 갖다가 더잘낼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양한 태스크에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지는 뭐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약간씩은 틀리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인 그 언더라인 컨셉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에피소딕 트레이닝이라고도 뭐 얘기를 합니다. 뭐 혹시 CNN 가지고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이제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된 CNN 가져다가 이제 자기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통 마지막 레이어를 만 교체를 하고 내 데이터셋에 맞게끔 교체를 하고 다시 이제 뭐 파인 튜닝을 하죠. 뭐 그런 걸 갖다가 뭐 파인 튜닝 또는 뭐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많이 종종 부르는데요.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나이브한 메타러닝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지만 메타러닝은 사실은 그 프리트레인드되는 과정에서 많은 태스크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모델을 이미 옵티마이즈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훨씬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다양한 메타러닝의 방법들을 다 보지는 못하고요. 일단 뭐 이거를 뭐 시리즈로 뭐 메타러닝 시리즈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정도까지는 아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일단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러닝의 텍사노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오늘은 매트릭 베이스드 가장 먼저 연구가 됐고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좀 쉽고 프랙티컬하게도 많이 쓰는 방법인 이제 매트릭 베이스드 방법. 좀 매트릭이라는 거는 뭔가 디스턴스 매트릭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와 뭐가 같은 건지, 뭐와 뭐가 다른 건지를 갖다가 잘 측정을 하는 디스턴스 매트릭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할수 있는지. 뭐 그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어떤 거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사이미즈 네트워크, 매칭 네트워크,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릴레이션 네트워크. 그래서 요네 가지 정도를 보면은 아마 이제 오늘의 웨비나는 끝날 것 같고요. 뭐 이제 다른 기회에 주로 이제 모델 베이스드 뭐 요거는 이제 저 주로 그 메모리를 갖다가 이용하는 네트워크이고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 특히 이제 그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타러닝이요. 요 파트는 이제 요 내용은 아마 파트 2 정도에서 아마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타러닝이 되고요. 이제 특히 여기 이렇게 볼드로 하이라이트 돼 있는 것이 이제 제가 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바빌리스틱 모델도 꽤 이제 메타러닝 쪽에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프라바빌리스틱 모델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프라바빌리스틱 모델의 장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언서턴티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제 그이 메타러닝에서 프라바빌리스틱 모델들 대표적으로 인한 다섯 가지가 있고요. 뭐한이 중에 한뭐몇 가지는 제가 예전에 심사를 했던 논문이기도 한데 약간의 차별성이 조금씩 있지만은 기본적인 철학은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이고요. 이 중에서 일단 가장 좋은 디렉션으로 제공을 했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이제 엠피리컬 베이스의 아이디어를 이제 메타러닝과의 어떤 관련성을 갖다가 파헤침으로써 상당히 이제 어떻게 우리가 프라바빌리스틱 모델을 구성을 하면 메타러닝을 쉽게 풀수 있는지를 갖다가 제시한 거고요. 혹시 한번 요꽤 굉장히 좋은 논문이고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조금씩의 차이가를 보이고 있는 나머지 네 개의 논문이 되겠고요. 기회가 되면은 파트 3 정도로 해서 프라바빌리스틱 모델을 아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뭐 메타 러닝 자체를 갖다가 임프루브하는 뭐 그런 연구들도 최근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뭐 메타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겐. 그래서 이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메타 런을 임프루브하는 거, 뭐 그다음에 태머, 테이덤, 뭐 이제 이런 테크닉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매트릭 베이스드 메소드 정도까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거 듣는데 지겹지는 않으신가요? 네, 뭐 어쩌면 그냥 계속 화면만 지겹지 않으시다고 한 분이 세 분이 재밌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아 이게 실제로 유튜버들이 이런 느낌이겠네요. 이렇게 채팅창에서 글들이 올라오는 걸 갖다가 보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저도 덜 지루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뭐이 뭐죠? 카메라 그냥 화면만 자꾸 보면서 혼자서 얘기하고 있어서요. 자, 매트릭 베이스드 메소드 누가 별풍선 100개인데 실제 여기서 별풍선은 없죠. 감사합니다만. 매트릭 베이스드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사이어미즈 네트워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 여기서 사이미즈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뭐 샴쌍둥이를 얘기할 때그 샴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사이미즈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어떤 두 개의 아이덴티컬한 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매트릭을 갖다가 학습을 할수 있는지 뭐 사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굉장히 적은 그 트레이닝 이그샘플이 있을 때 퓨셔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를 잘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요 지금 밑에 요 농구공 보이시죠? 이 농구공이 이제 쿼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테스트 데이터예요. 그럼 얘가 과연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갖다가 모델 입장에서 맞추려면은 지금 뭐 캐러고리 뭐 예를 들어 북극공, 그다음에 야구방망이, 그다음에 또 다른 농구공. 그럼 이 새롭게 들어온 쿼리가 이 북극공하고 비슷한 건지 비슷하다 아니다. 또 야구방망이랑 비슷하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농구공과 비슷하다 아니다. 이렇게 어떤 두 개의 페어를 비슷하다 아니다라고만 잘 구별할 수 있으면은 뭐 우리가 피셔 클래시피케이션을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페어를 얼마만큼 잘 비슷하다, 비슷한 카테고리다, 아니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디스턴스 매트릭을 갖다가 사전에 픽스할 수는 없고요. 머신러닝이라는 건 뭐든지 어떤 사전에 정해져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사전에 정해져 있는 디스턴스 매트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디스턴스 매트릭을 러닝을 하거나 데이터로부터 어떤 트랜스폼을 러닝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주 차별성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 트레이닝 데이터가 자, 얘, 이 축구공하고 이 축구공은 같은 캐러고리에 속하니까 대답은 same. 그러니까 이게 바이너리 디시전 문제죠. Same, different, 뭐 one zero요. 같음은 1, 다름은 0이죠. 자, 그럼 이거는 같은 거야. 이거는 다른 거야. 그다음 코끼리 같은 거야. 코끼리 그다음에 얘가 악어인가요? 다른 거야.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previous experien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object들로부터 과거에 다양하게 어떤 pairwise comparison을 통해서 어떤 distance metric이 학습이 됐다면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그 하이 레벨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모델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매트릭 베이스드 메타 러닝은 임베딩 펑션, 즉 그러니까 어떤 요것이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F라고 쓴 것이요. 왜냐면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펑션 어프락시메이터고요. 그러면 어떤 앰비언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로우 디멘전널 임베딩 스페이스로 또는 뭐 시멘틱 스페이스로 임베딩 펑션을 갖다가 러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임베딩 펑션 F를 갖다가 러닝을 하는데 데이터로부터 뭐를 만족을 해야 되느냐? F of X와 F of Y. 즉 어떤 임베딩 스페이스의 디스턴스, X하고 Y라는 그 페어의 디스턴스를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봤을 때 X하고 Y가 원래 같은 캐러고리에 있었으면 이 디스턴스가 굉장히 작게 X하고 Y가 다른 캐러고리에 속하는 거라면 이 디스턴스가 크게끔 이 펑션 F
이거는 이제 파라메트라이즈 돼 있는 모델이니까 뉴럴 네트워크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러닝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손으로 그렸습니다만 이미지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뭐 CNN을 씁니다. 그럼 자 여기 하나의 CNN이 있고요. 또 다른 CNN이 있는데 모든 파라미터는 shared 되기 때문에 identical한 두 개의 CN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CNN, 오른쪽 CNN 똑같은 CNN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게 이제 Siamese architectur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페어 이미지가 있는데 X하고 Y 한쪽 CNN으로 X가 들어가고요. 한쪽 CNN에 이제 Y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똑같은 identical CNN이지만은 그 CNN이 내주는 그 어떤 feature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제 인풋이 틀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feature를 HX 또 다른 feature를 H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것이 여기가 이제 embedding space에서 이 HX와 HY의 어떤 distance metric. 그러면 이제 어떤 H of X하고 H of Y가 어떤 dimensional vector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그 엔트리별로의 디스턴스의 weighted sum을 sigmoid, 즉 logistic regression이나 마찬가지입니다. logistic, 요 두 개 디스턴스 어떤 디스턴스의 linear transformation.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binary decision을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x하고 y는 same이냐 different냐를 갖다가 구별하는 거니까 same이면 1, different면 0. 그래서 이게 이제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 단에는 binary classification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cross entropy error를 계산해서 backprop 시켜갖고 이 parameter는 sharing 되게끔 이 identical한 CNN을 갖다가 training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많은 어떤 available한 어떤 이미지 페어를 가지고 이거를 training 하게 되면은 막상 이제 어떤 새로운 이미지 페어가 들어와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쉽게 그 원샷 또는 퓨처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매칭 네트워크도 약간의 이제 다른 아이디어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요 어떤 하나의 태스크에서 얘네들이 어떤 트레이닝 각각 캐러거리 별로의 그 이그샘플이 되겠고요. 이제 요것이 이제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쿼리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도 인베딩 되고 얘도 인베딩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nearest neighbor classifier거든요. nearest neighbor classifier는 non-parametric 모델인데요. 어떻게 근데 이제 우리가 nearest neighbor classifier에서 이 커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parameterize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embedding function, neural network을 통해서 커널을 parameterize하고 그거를 nearest neighbor classifier framework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class membership probability를 잘 모델링 할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feature classification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뭐 Siamese network이나 matching network 또 다른 하나인 뭐 prototypical network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embedding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어떤 input data를 갖다가 embedding을 시키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category에 속하는 애들의 embedding space에서의 center.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어떤 embedding space라고 하면은 세 개의 category가 있고요. 그 각각의 그 category에 속하는 몇 개 안 되는 그 fusion example들을 우리가 embedding 시켰을 때 그 각각 embedding 된 거에 그 어떤 center들 C1, C2, C3죠. 그랬을 때 실제 어떤 새로운 X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때 그것이 K라는 클래스에 속할 probability는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softmax 형태로 계산을 해주는데 이제 여기에 그 이제 임베딩이 됐을 때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예를 들어 x가 이제 하얀 동그라미거든요. 그 어떤 새로운 그 쿼리를 임베딩 스페이스로 보내고 얘가 과연 어느 센터랑 가까운지를 보는 거죠. 뭐 아이디어는 조금씩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디스턴스 매트릭을 러닝하기 위해서 임베딩 펑션을 갖다가 러닝을 하는 거고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가 조금씩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마지막으로 뭐 이런 건 실험 결과고요. 마지막으로 릴레이션 네트워크도 거의 비슷한데요. 앞에서 뭐 매칭 네트워크나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서 당연히 문제를 풀고 실제 문제 자체는 퓨처 클래시피케이션이지만은 요 릴레이션 네트워크는 사실 리그레션으로 풉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포트 셋에 있는 그러니까 트레이닝 이그샘플들이죠. 그것들 임베딩 그리고 이제 어떤 쿼리가 들어왔을 때 같이 이제 임베딩이 돼서
이렇게 이제 future map concatenation이라고 부르는 즉 얘가 임베딩된 것이 이렇게 이제 보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쿼리가 임베딩된 결과는 노란색이고 이 각각의 다섯 개의 트레이닝 이그샘플들의 임베딩된 결과와 쿼리는 임베딩된 것들이 똑같이 이렇게 이제 뒷단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concatenate 벡터를 가지고 이제 relation score를 또한 계산해 주는 다시 이 concatenate 된 거를 한 번 더 트랜스폼을 해주고 또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relation score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풀어서 이거 이제 regression의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objective function이 물론 이제 우리가 classification을 풀지만 이제 relation score 값이 0에서 1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quare loss를 이용을 해서 이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갖다가 적절하게 트레인을 시키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metric, distance metric을 갖다가 퓨전 프레임워크에서 러닝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이제 조금 더 기존의 뭐 metric learning보다 원래 실제 ground truth의 metric이 이러한데 기존의 metric learning들이 대부분 사실 일단 뭐 linear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많았고 적절하게 이러한 그 ground truth metric을 잘 학습을 하지 못하는데 뭐 이제 자기네 relation network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하게 좀 뭐 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뭐 그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의 서머리를 보면 사실 제가 이제 오늘은 메타 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메타 러닝을 풀기 위한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이 이제 크게 한 세네 가지로 어프로치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metric based 이제 다음 기회에 뭐 우리가 뭐 gradient based 특히 이제 제일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 gradient based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테고 또 뭐 기회가 되면은 뭐 probabilistic 모델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저도 처음 웨비나를 갖다가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실제 듣는 분들한테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뭐 그거 그 피드백도 좀 제가 받아서 한번 고려를 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만약에 좀 뭐 배우고 싶으시면은 이제 오늘 제가 요 서머리 단지 끝났죠. 뭐 다음 기회에 이제 제가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예정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듣고 싶은 토픽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 웨비나가 어땠는지 뭐 설문 조사를 할 때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주시면은 뭐 제가 그거를 갖다가 고려해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픽을 100% 제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참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나 보다. 사실 제가 이렇게 그냥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강의는 그렇게 사실 뭐 많이 하지는 않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어쩌면은 제 강의가 조금 더 어떤 분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그렇게 뭐 수식들이 많지는 않았었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컨셉들을 갖다가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제 우리가 또한 뭐 지금 Q&A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줌에 보면은 뭐 Q&A 그를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죠. 그거를 누르시고 Q&A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뭐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아마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자, 네, 뭐 제 일단 강의는 끝났고요. 어떻게 준이사님? 네, 아 Q&A 뭐 어떻게 이제 찾으셨어요? Q&A 어떻게 하는지 줌들 뭐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일단 Q&A 한 뭐 올라오는 대로 제가 좀 받겠습니다. 자, 한 분이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강의자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뭐 일단 뭐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한 공유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저의 5년간의 노하우가 들어간 강의자료. 아까 별풍선 100개 올려주신 분한테 제가 보내드릴까요? 뭐 또 다른 질문 혹시 뭐 여기 채팅창에 쓰셔도 되고 뭐 Q&A 따로 뭐 누르는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아, 네. 한분뭐 여기 Q&A 창에다가 올려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딥러닝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메타러닝 같은 주제는 다른 곳에서는 수업 듣기가 잘 어렵던데 다루는 곳이 한정적이라서 그럽니까? 입문자들이 공부하기에는 난이도가 있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질문들 어떤 건지는 제가 지금 리피트를 해드렸고, 당연히 메타러닝 같은 거를 다른 데서 듣지는 못하시겠죠. 이거는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더라도 또 각자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이 틀리고요. 뭐 메탈러닝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이제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로 가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그 관심도는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런 조금 중요한 최근의 주제들은 당연히 이제 여기 저희 아카데미에서 하는 뭐 웨비나나 클래스를 통해서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그거를 유일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배우기는 곳을 찾기는 그렇게 어려울 테고요. 딥러닝은 사실은 제가 일단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뭐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딥러닝을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은 뭐 메타러닝도 아마 어느 정도 또어뭐 연구를 연구 개발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입문 잘해도 뭐 딥러닝 기본적인 거 공부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더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저희 아카데미로 직접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혹시 이 강의 다시 보기 올려주시나요? 뭐 저도 지금 좀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뭐 보통 오늘 또잘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해서 강의를 뭐 이미 이 강의는 다 자동으로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보고 이 강의를 다시 올리게 되면은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자동으로 아마 공지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셨는데 메탈러닝이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메탈러닝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는 퓨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퓨셔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트레이닝 이그샘플이 적은 경우에 또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얻기 많이 어려운 경우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뭐 충분히 메탈러닝이 적용될 수 있을 테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그냥 퓨셔 클래시피케이션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하나의 대표적인 예고. 앞으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게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블루오션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연구를 하실 예정인데 아직 주제를 잘못 잡았다. 메타러닝도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뭐 질문 있으신가요? 또그 다음에 질문은 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넷을 학습을 할때 배치 사이즈를 작게 하고 배치마다 클래스 한정적으로 구성하면 퓨셔 세팅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그렇지만 이제 요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풀 배치 사이즈는 그러니까 트레이닝 이그샘플은 굉장히 많은데 미니 배치 사이즈를 갖다가 작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미니 배치 사이즈를 작게 하지만은 그 클래스 레이블은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 퓨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미니 배치 사이즈 작은 게 하나의 태스크라면은 그다음 미니 배치에서는 레이블이 또다 틀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태스크에서 태스크로 옮길 때마다 뭐 다섯 개의 캐러고리가 있다면은 그 다섯 개의 캐러고리 중에 뭐 한두 개가 오버랩 될 수도 있고요.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스크에서 사자가 두 번째 캐러고리였는데 두 번째 태스크에서는 사자가 또다시 나타났는데 다섯 번째 캐러고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태스크에서는 사자라는 캐러리가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단순히 배치 사이즈를 작게 하고 배치마다 클래스 한정적으로 글쎄요.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면은 보통은 싱글 태스크에서는 뭐 배치 사이즈 작게 하고 트레이닝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퓨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런 거를 보통 우리가 일명 에피소딕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아시면은 좀 관련 논문들을 읽을 때 훨씬 더 쉬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앞당겨진 사회 각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더 좋은 역할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폭넓은 질문이라서 제가 혼자 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저도 AI 안에서 연구하는 거는 뭐 수십 년 연구했지만 몇 가지 토픽밖에는 안 되고 뭐 신약을 개발할 때도 당연히 요새는 뭐 AI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실제적으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약을 개발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는지는 뭐 저도 그쪽을 자세히 살펴봐야 알겠고요. 뭐또뭐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뭐 각각 그 기관에서 상담을 할때 워낙 많은 질문들이 폭주를 하는데 상담원은 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챗봇들을 이용을 해서 상담들을 뭐 성공적으로 했다. 뭔가 그런 뭐 챗봇은 뭐 AI에서 오랫동안 연구가 됐고 뭐 최근 들어서 더잘 발전을 해서 뭐 실용화 단계에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AI는 하여튼 뭐 각종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AI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아직도 많네요. 잠시만요. 그 다음 질문은 오늘 클래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메탈러닝을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이 있을까요? 네, 그 메탈러닝을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자료들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필요하실 때마다 제가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메타러닝을 왜 관련된 뭔가 뭐 논문들 잘 찾아보시면은 뭐 요새 블로그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논문들 리스트들을 잘 서머라이즈 해놓은 데도 있을 텐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 머릿속만은 못하겠죠. 다음에 뭐 기회가 돼서 오시면은 뭐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의료 분야에서 AI 기술 전망은 어떤가요? 뭐 헬스케어랑 관련돼서 많은 그 AI 회사들이 요새 있죠. 네. 뭐 저는 그쪽의 전문은 아니지만은 일단 뭐 메타러닝이 최근에 메디컬 이미징에 적용된 예는 제가 어디 아티클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메디컬 이미징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미징 데이터들이 많은 경우는 뭐 쉽게 기존에 그냥 그 CNN들을 이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메디컬 이미징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메타러닝을 갖다가 좀 이용을 해서 메디컬 이미징 쪽에도 성공을 조금 거두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제가 본 적은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AI가 또 적용될 수 있는 거는 메디컬 이미징 이외에는 뭐 어떤 그 헬스에 관련된 일렉트로닉 데이터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중환자실이건 그런 어떤 일렉트로닉 헬스 데이터들을 갖다 분석을 해서 뭔가 빨리 경고를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고 아마 헬스케어 의료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뭐 굉장히 앞으로 뭐 커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분야에서 아직 뭐 일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뭐, 이 추세를 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쪽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질문 꽤 많이 주셨는데, 생각보다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조만간 기회가 되면은 또 재미난 토픽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
작게나마 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조금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은 뭐 저 개인적으로 커다란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각자 각각 뭐 수많은 논문들을 찾아보고 그거를 익혀서 파악을 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좀 최근에 중요한 토픽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와 Q&A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서 추가적으로 네, 교수님. 한 가지만 네, 말씀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오픈 클래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바로 AI 아카데미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혹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줌 종료 이후에 공유드리는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이후 오픈 강의 진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클래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